두 선수의 상대 전적 첫 번째 게임이 시작됐습니다. 첫째 가져갈수록 안준호 선수는 유리하게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자, 김민호 1대 2입니다. 서브 득점. 네. 자, 이번에 나갔어요. 김민호가 앞서 있습니다. 동점이군요. 자, 각도에 대한 적응이 빨리 돼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트 한번 맞을. 네. 됐습니다. 네. 자, 이번엔 백을 계산을 못한 거죠. 그렇죠. 본인이 회전을 넣었을 때 또 리시브에서 돌아오는 패턴의 회전. 자, 그러나 한편 5대 7 상황. 자, 리시브가 이런 또 어제 했던 대로만 해버리면 또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인지. 자, 네트 걸리고 말았. 자, 인천도 저런 파이팅을 보여줄 수 있는 플레이를 안준영 선수가 보여줘야 돼요. 네. 아, 그럼 디펜스. 네, 안준영 서브 득점. 네. 역습 성공합니다. 네. 또 주의해야 되는 안준영입니다. 그러나. 자, 네트 걸려. 자, 김민호. 입니다. 그렇습니다. 아, 벗어났어. 패했던 그 아쉬움이 머릿속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좀 후반으로 넘어갈 때 흔들렸었는데요. 네. 그런 것들이 많이 지금 회복된 모습입니다. 네. 이야기 많이 하셨거든요. 네. 네. 다 말씀드릴 수 없는 이야기들. 자, 벗어났어. 최정환 감독이 지라는 얘기가 아니라 승부 걸라는 얘기였거든요. 네. 자, 많이 안타까울 겁니다. 네. 아, 아, 이번엔 승부 걸 하면서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마음가짐으로 경기에 임해야 네. 되겠어요. 기분을 바꿔놔요.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롱플라이. 그 강한 김민호의 흔들려요. 잘하는 것도 플레이를 펼쳤는데 오늘은 조금 분의 회복도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모든 부분이 뭐 실력도 있어야 되지만 Wherever love goes there is also misery. It's no mystery. And you and I we got history. Yeah. Wherever love flows there is also tragedy. When we're in too deep and you and I